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자가 카드 마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다소 염장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오글거릴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저번에 데이트를 하는데 카드 마술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카톡으로 간단한 카드 마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 영상 중에 몇 개를 공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셔플하는 척 하면서 제일 윗장에 원하는 카드나 원하는 카드들을 올리게 하는 그런 마술을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근데 이리로는 보면 안 되는 장면인데. 다음은 카드가 순식간에 던지니까 바뀌는 그런 마술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트가 하나면 너무 작잖아. 10개는 돼야지. 네, 아직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는 수위의 영상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마술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